기다. 연봉 보기. 쪼구. 영식님. 17, 92. 다 쓰는 자들은? 연봉 보기 2.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토는?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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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는? 여가비. 여가비. 수 플러스 목이 되면은? 넘어갔었어. 뭐, 이렇게? 유흥. 예. 여흥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토 플러스 금은? 관리하는 거. 여기 쓰는 거. 생활비 쓰다. 그리고 다음 건데. 여흥. 생활비 쓰다. 그 다음에 화생토 하면은? 벌다. 벌다죠. 이 벌다. 그러면 금생수면은? 생활비를 갖다가 연금으로 남겨놨다가 모아놨다가.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게 여가비가 생기다. 아, 여가비 생기다. 여가비 보는 사람은 없어요. 생기다. 여가비가 생기다. 생활비를 줄여서. 여가비가 생기다. 이건 금시초문이지. 들었을걸요? 있습니다. 네, 있었어. 있었구나. 맞아. 여가비가 생기다. 여가비가 생기다. 토생금에서 금생수 했으면 여가비가 남다. 토생금 안 하고 금생수가 있으면 여가비를 받을까. 놀러 가려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 가끔. 놀러 가기 위해서. 알바 많이 학생들. 예, 쓰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 쓰기 위해서 돈 버는. 일단은 그러려면 금생수가 돼야 돼요. 평생을 쓰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토생금 안 하고 금생수 하구나. 화생토 안 하고 금생수 하면 되죠. 화가 없으면 돼. 간단하게 하면. 쓰기 위해서, 평생을 쓰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은 화가 없는 금생수인데요. 화가 없는 금생수. 화. 생활비 안 벌었죠. 화가 없으면. 생활비 안 벌고 금생수 했으면 여가비만 벌었지. 여가비. 그것도 능력이긴 해요. 선생님처럼. 그리고, 그리고 이제 수생목이 여가비 쓰다죠? 플러스 말고 생각하자. 수생목이 여가비 쓰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있잖아. 목생화. 수장이요? 네. 오늘따라 쓸데없음을 많이 쓰네. 평소에 쓰지도 않는데. 쓰니까 칠판 쪽이 무작위 괜찮네, 이거. 힘도 없고, 오늘은. 뭐지? 아, 근데, 수생, 그럼. 수생봉이나? 예? 아니, 이제 목생화가 있잖아요. 목생화. 예. 아, 목생화가 있잖아요. 목생화. 목생화는 뭐예요? 열심히 쉬었으니까 쉬러 간 거예요. 아, 이제 일하러 간 거군요. 그렇잖아. 열심히 쉬어서 일하다. 목생화. 목생화. 예. 목이 쉬었으니까. 예, 목이 쉬었으니까 충전해서 쉬운 거잖아요. 충전해서. 응? 충전해서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목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했죠. 목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쉬지 않고 일했지. 있잖아. 유흥, 여흥 이렇게 쉬단데 이게 쉬단데 수생목을 해서 쉬는 인간이 있고 수생목 안 하고 쉬는 인간이 있습니다. 수생목을 해서 쉬시면 얘는 어디 놀러 간 거야? 해외여행 간 거지. 본스로 갔잖아.
수생모 네. 돈 쓰러 갔잖아요. 수생모 돈 쓰러 갔잖아. 돈 쓰러 갔잖아 수생모. 수생목이 잘 안 되고 그냥 목만 있으면 뭐 한 거야? 자빠져 잤어요. 수 없이 네. 그냥 목을 예. 네. 자빠져 장구 있잖아요. 자빠져 장구 그냥 집에서 그냥 TV 자는 거.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풍광을 보고 앞산 뒷산 건너산까지 뛰어다니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몽구예요? 수생목이 수생목. 경문을 넓히다, 교양을 넓히다. 수생목. 여행 갔는데 여행이 어디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갔으니까 편안히 먹고 자고 오다. 걔는 목이에요, 목. 목. 귀찮아, 어디 가더라도. 아, 진짜 술 먹어. 그러니까 화한결에 목이 없으면 참 불쌍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쉴 시간이 없어요. 화한결에 목이 화한결에 어쨌든 이렇게 수가 있으면 그래도 여가를 즐기기는 해요. 여가를 즐기기는 해요. 수는 근데 이제는 화를 시키는 건 수잖아. 수 수가 있으면 여가는 즐겨. 근데 몸이 편해 안 편해? 몸이 안 편해요. 화한결에 몸이 안 편해. 쉬러 간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시간 때우고 온 거예요. 그냥 어쨌든 사람이 편하려면 목이 있어야 됩니다. 뭐 어디 놀러 가도 또 그 재미없고 고생만 하고 오는 거야. 고생만 하고 목 없으면 그래. 예. 고생만 하고 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목이 왕 하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공주님 되는 거야. 공주님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갖다 주면 퍼먹고 때때만 자고 목만 있으면 얘를 둘이 보내면 볼만하겠지. 쟤는 무스리쳐 왔다 갔다 하고 얘는 앉아가지고 계속 먹을 거나 먹고 앉아있고. 누가 무스리요? 제가 얘 둘이 얘 쟤는 무슬이. 목이 없고 얘는 목덩어리잖아요. 아 맞아. 예. 얘는 가 움직이려고 하겠어? 안 움직여. 꿈틀거리지도 않아. 멀리 가려고도 안 한다고. 목들은 애지큰 애가 안 움직여요. 답답해서 움직이지. 바람 쐬러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성기 찾아다니고 유명한 데 찾아다니는 건 수들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목들은 명성기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바람 쐬러. 여기 뒷동산도 좋아, 앞동산도 좋고 그게 목이에요. 그렇게 쉬어서 또 열심히 돈 벌어서 또 열심히 생활비 마련해서 또 열심히 생활비 쓰다가 또 아. 혹시라도 남으면은 저축을 해가지고 또 놀러 댕기고 쉬고 또 생활비 벌고 인생 사는 게 어? 이렇게들 삽니다. 이렇게들 사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렇게 제일 놀러 못 댕기는 인간들이 뭐겠어요? 화약 토왕하면 놀러 댕기기는 힘들겠죠. 화약 토왕하면은 놀러 댕기기 힘들 거 아니야. 화약 토왕 벌 거는 많은데 화
타야 그만큼 못 벌었죠. 돈 없어서 못 가요. 토곡 수까지 했죠. 여가비가 모여 안 모여? 안 모여. 안 모여. 뭐예요? 인간들이 하도 뭘 많이 먹어? 밥을 많이 쳐먹어가지고 놀러 갈 돈이 없어. 그러면 이구나 보니까. 그래서 소환결이잖아. 그래도 어떻게 하든 길을 쓰고 놀러 가야 되지. 소환결이니까. 소환결이니까, TV에서 한번 나오고, 오, 저기 가야지. 저기 좋겠나. 항상 곤두서가 있을 거 아니야. 한 번은 가야지. 그러면 짬을 내서라도 갈 거라고. 한 번은. 한번 가기 쉬워, 어려워.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무지하게 어려워. 아야, 고아. 예. 일단 사주가 토만 약해도, 토만 약해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토만 약해도 여유가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게 얼마를 버냐, 얼마를 저축하느냐 보다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도 중요할지도 몰라요. 포항이라는 것은 항상 생활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게 자유스럽지 못한 거죠. 밥 안 먹어서? 네. 반대는 목이 지나치게 왕하면 목국토 하죠. 목국토 하잖아요. 목국토. 목국토 하니까 얘는 뭔 거예요? 생활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생활비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목국토. 생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얘는 유흥, 유흥, 이런 거, 이런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또. 그래서, 모공하면은 언제든지 갈 준비는 돼 있는데 아까 보라서 보고 잘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했죠. 금이 왕하면 금금목은 안 하고 금생수만 하죠. 금이 왕하면 금금목만 하고 금생수하고 금금목 하잖아요. 금금목 안 하고. 금극목하고 금쟁수 하잖아요. 금이 와가면은. 그러면은, 여가비 계속 만드는데, 놀러 갈 생각은 못 하죠. 있잖아. 금극목만 하고, 금극목 금쟁수 하잖아. 놀러 갈 생각만 하고, 놀러 가지도 못 하잖아. 나잖아, 나. 여가비를 말했는데. 네. 여가비는 있는데, 놀러 갈 생각을 못 하는 거, 뭐 금왕하니까 조기도 있네. 이 양반도 이 양반도 뭔 거예요? 금왕길에 금금목에 금생수마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저 양반도 계속 모아놓고 놀러 가야지 그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가는 거예요. 마음만 가야지. 올해도 넘기고 또 내년에도 또 넘기고. 수가 목을 봐야 슉 나가는 거예요. 수가 목을 봐야. 두 개가 합쳐져야 여기저기 방방곡곡 돌아다니는 거다. 두 개가 합쳐져야. 만약에 화까지 있으면은, 수생, 목에서 목생화까지 있으면은, 뭔 거예요?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유행 떠나고,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또 유행 떠나고, 계속 왔다 갔다 했죠. 얘처럼. 얘처럼. 얘는 수생목, 목생화잖아. 그럼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유행 떠나.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괜찮죠? 모든 걸 중심에 목이 있다라는 이야기야, 목. 그럼 진짜로 벌어서 쓰기 위한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진정 돈을 벌어서 쓸 줄 아는 사람은 목. 근데 목이 너무 지나치면은 생활비는 투자 안 하고 유행비만 쓰겠다는 이야기. 생활비 아껴가지고 여행 가는 인간이란 뜻이야. 모공하라는 이야기는. 밥 한 끼 굶고 그걸 여행 가는 인간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반대로 금이 너무 지나치면 생활비를 너무 많이 썼죠. 생활비를 너무 많이 썼잖아요. 생활비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입금은 수로 갈 수가 없죠. 생활비 너무 많이 썼으니까 입금도 틀려.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수가 모이려면 그래도 토가 어느 정도 왕해야 돼요. 토가 왕해서 토생금을 해야 금생수로 가서 여가비가 모이지. 토가 약한데 토생금 하면은 생활비가 남아 안 남아? 안 남아요. 토약 그만하면은 사람이 여가비가 그냥 생기나? 쓰고 남아야 생기지. 여가비가 쓰고 남아야 생길 거 아니야. 쓰고 남아야. 일단은 사주가 기본적으로 토가 너무 왕해도 문제지만은 기본적으로 토가 왕해야지. 그렇게 해야 거기서 금으로 토왕금약해야 금생수에서 남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토왕금약. 토왕금약. 토왕. 예, 토왕금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금생수에서 여가비가 남지. 토왕 생활비 많이 필요하지. 금약 어떻게 된 거야? 아꼈지. 토왕이라 그래서 토왕만큼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지. 토왕만큼 썼다는 뜻은 아니잖아. 쓰는 건 금이 쓰는 거지. 그럼 토왕 생활비가 많이 필요하죠. 근데 이만큼 버는지 안 버는지를 뭐로 봐? 화로 보죠. 얼마나 썼는가는 금으로 보고, 얼만큼 남겼나는 수로 보고, 그걸 또 얼마나 썼느냐는 목으로 보고. 우리는 딱 쓰는 거 두 개잖아. 생활비하고 유흥비하고 두 가지밖에 돼 있나, 세상 살아가는 게. 이제 알겠지, 이제는. 안 어렵잖아, 이제. 하도 해가지고. 수는 뭐지, 얼마나 남았는가? 예. 네? 여가비. 그러니까 화가 너무 왕해도 사람이 못 쉬고, 화가 너무 왕하더라는 이야기는 목을 설했다라는 이야기고, 목을 설했으니까 쉬는 기간이 짧다라는 이야기고, 그럼 남는 게 더 많겠죠, 또. 그렇잖아. 수왕 목약하면은, 남어, 안 남어. 남잖아, 수왕 목약하면은. 유흥기, 여가비 만들어가지고 쓴 적이 없잖아. 그럼 남지. 남기만 하면 뭐에 저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결국은, 어? 이게 수왕 이전에 뭐부터 왕해야 되는 거예요? 토왕해야 되겠죠. 헷갈리기 시작을 하지, 이제. 토도 왕하고, 수도 왕하고, 화도 왕해야. 화생토 벌에 남지. 벌에 남지. 벌에 남지. 많이 벌어서 많이 쓴다. 네. 물론 이제 이거는 내가 이렇게 여가비 생활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벌 건지 아니면 뒷공무일 통해서 돈을 벌 건지 이제 그 이야기도 되기는 해요. 그러려면은 화약금왕해야 돼요. 화약금왕. 일은 적게 하고, 그쵸? 화약. 일은 적게 하고, 금왕. 뭘 많이 모아? 여가비는 많이 모으고. 안 그럴까? 화약. 일은 적게 하고, 생활비는 적게 벌고, 금왕. 그만 여가비는 많이 벌고 그렇게 해야 될 거야. 그러면 투기도 할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야. 생활비를 벌다. 아, 정화가 있고 병화가 있습니다. 정화 용 써서 벌다. 병화
써버린다. 평화를 용서 써버린다. 평화, 놀면서 버린다. 놀면서 버린다. 잘 걸 수 있습니다. 평화로. 평화는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다. 주변 사람을 이용해서 벌다. 이게 병합니다. 틀리죠? 대부분 정화는 용서서 봅니다. 천만지라고 천만은 맞는 거예요. 근데 병화는 놀면서 버는 겁니다. 놀면서. 주변 사람, 인맥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쓰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한마디로, 본 번은 재주가 있다. 이거 화생토 했을 때 이야기예요. 목생화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목생화 아니에요. 똑같은 병화라도. 정화도 목생화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 화생토 이야기해서 화생토. 다 틀리잖아, 병정화가. 목 봤을 때, 금 봤을 때, 수 봤을 때. 또 하라 그러는데, 자결할 거. 오늘 오전에 한, 그, 습 했으니까, 다음주에는 조 할게요, 조. 조. 네.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네. 요즘 매제가 너무 안 까먹는데, 토가 있는데, 토가 있는데,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습니다. 기토는 생활비만 벌다요. 무토는 생활비만 벌, 생활비. 이렇게 생활비. 생활비. 무토는 생활비 플러스 여가비를 이렇게 염두에 두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토는 생활비밖에 못 벌어요. 이거 스케일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토는 그냥 내 월급 나오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빚 안 지고 살면은 그냥 그걸로 된 줄 알고 살아. 근데 무토는 안 그래요. 생활비에 항상 뭔가 여윳돈을 항상 가지려고 하는 게 무토예요. 물론 꼭 가질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방법 어떻게 한다고? 정화는 쎄빠지게 하고 병화는 주변 상황을 잘 이용을 해서 한다는 그 차이에요. 그러면 누가 돈을 더 잘 벌겠어? 병화가 더 잘 벌겠죠. 누가 더 스케일이 크겠어? 무토가 더 스케일이 크겠죠. 무기토를 봤을 때나 스케일이 클 거 아니에요. 그 병화에서 무토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정화가 무토를 봤으면, 정화가 기토를 봤으면은 용서서 자기 분수 알고 사는 거고, 정화가 무토를 봤으면은 푼돈 아껴가면서 어떻게든 일도 만들려고 하겠죠. 그렇잖아. 야근인 열심히 야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일돈, 이게 아껴는 방법이 있고 아끼는 방법이 있고 버는 방법이 있잖아. 우리 돈은 남기는 방법 두 가지잖아. 쓸까 안 쓰는 방법이 있고 한 푼이라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남게 하는 방법이 있고, 더 버는 건 화로 하는 거고, 아끼는 방법은 금으로 하는 거죠. 금으로 하는 거. 그러면은 정화는 야근 이런 것도 불사하겠죠. 야근 수당 나온다 그러면 득달같이 가서 할 거 아니야. 정화들은. 병화들은 그런 거 안 하지. 절대. 그 시간에 딴 데 가서, 병화들은 자기 월급보다 더 딴 데 가서 더 많이 벌지도 몰라. 병화가 화생토 하면. 근데 뭘 화생토 해야 돼요? 무토로 화생토 하죠. 병화가 기토로 화생토 하면 적당히 생활비 벌고 더 이상 열심히 안 하는 거야.
아, 병화가 네, 병화가 기토를 하생파 하면은 벌고 더 벌 수 있는데도 귀찮아서 안 버는 거야. 이해되지 내 말? 그건 오화 있지. 정화구나. 오화나 정화나. 정화부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야근을 불사하더라도. 맞아. 그렇게 어 여가비를 모아야 된다. 정화부터. 지가 못 벌면은 남편 보고 뭐라 그래? 남편을 한 푼이라도 더 벌려면 늦게까지 딱 와야지 인간아 그러겠지 뭐. 아,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상대야. 정화부터인가? 예. 네. 양반 아예 화가 없으니까. 그래도 무토 있나? 무토 있어요. 무토 있죠? 그럼 이제 어쨌든 간에 무토 여윳돈 아껴서 여윳돈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무토가? 네, 그냥 비자금, 비상금 이런 거 만드는 게 무토예요. 몰래 만들어 놓는 거. 어쨌든 여윳돈 여윳돈이잖아. 그게 풍족한지 몰래 만들어 놓은 건지는 알 수는 없어 일단은. 여윳돈 있건 없건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그런 의식이 다시 의식도 있고 일단은 무토라는 것 자체가 생활비하고 네. 이거는 비상금이라고 하자 그러면 일단은 적게 불쌍한 이야기인데 네. 비상금이라고 하자고 네. 이거는 얘는 사화기토잖아 네. 얘는 비상금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런 거 없어 기념이 없어? 그러면 놀면서 벌었잖아 네. 쉽게 쉽게 벌잖아 얘가 그러면 더 열심히 하면 더 벌 수 있는데 그러면 병화 기토라는 거는 뭐냐면은 야 니가 와서 이거 하면 내가 수당 더 줄게 안 돼 해 안 해? 안 해 만약에 무토가 있어 수당 더 줄게 그러면 그래? 일단은 쇼부를 보는 거야 쇼부를 보는 거야 그럼 그래? 그러면 이제 더 줘야 돼? 그러고 나서 합의하고 가는데 무토가 없으면은 기토니까 그래서 나 이걸로 충분히 먹고 살아 그런 거 많은 거야. 그럼 네가 언제 아쉬웠겠어? 무토 무전이라 아쉬웠겠지. 무전이네. 그때는 뭐가 필요해? 여가비. 그때는 네가 용돈 썼을 거야. 아. 그때 용돈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벌려고.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람이 생각이 바뀌니까 예.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좀 이렇게 돈 여윳돈을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기 저기 알아보고 댕겼겠지 무자님 같은 경우 근데 거기 이제 금이 전혀 없으면 생각만 있는 거예요 갑자기 금이 왜 나와 지금 토까지밖에 이야기 안 했는데 그건 그냥 아끼는 거 토까지밖에 이야기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금 그러면 얘는 생활비 쓰는 거죠 그럼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으니까 경금은 그러니까 신금은 그냥 쓰다 그냥 일정 금액 글 쓰다 경금은 관리하다, 융통하다, 대출받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는 게 경금이죠. 불려나가는 것도 돼요? 불려나가는 것도 경금이지. 쌓아나가는 것도 경금이고, 관리라니까 관리. 관리하다. 네. 융통하고 대출을 받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는 무조건 버는 거에 중점을 두는 거고, 이거는 관리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투자도 돼, 여기에. 투자도 되고, 뭔가를 이렇게, 저기, 좋은 거, 그러니까 경금이 있으면은, 이게 자기가 조절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절이 되는 거. 이번에 적게 벌었으니까 적게 쓰고,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써야 된다는 조절이 되는 거 있죠? 조절이 되는 게 경금. 경금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있구만. 너무 조절을 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은 경금이 지나치게 왕을 결국은 조조를 해도 많이 나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금이 왕하다라는 이야기는 지출이 생활비 다 쓰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경금이 왕하다라는 이야기 조조를 잘 하는데 그게 잘 하는 게 어쨌든 간에 생활비는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 그건 뭔 거예요? 버티는 거지. 토약 그만하면 생활비가 내가 버는 것보다 훨씬 많겠죠? 토약 그만하면은 내가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니야, 생활비가. 쓰는 게 많을 거 아니야, 토약 그만하면은. 실질적으로 나가는 거는 금에서 책정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는 건 금에서 책정을 하는 거라니까. 토는 그냥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괜찮아, 저기, 헐리우드 스타들 봐봐. 몇백억, 몇천억 가지고 있는데 막 파산하잖아. 우리나라도 나오더라고요, 네. 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 우리는 한, 통장에 한 10억만 있어도 건전하게 살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어? 동생이 편하다. 100%가 나와. 동생이 편하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나 돈이 작으나 똑같아, 사람 사는 거랑. 네. 똑같아. 만족도도 똑같아요. 그렇대요, 대부분. 응? 돈만 매려. 예. 네. 물론, 뭐 이렇게 만족도 이야기하면은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모광이에요. 많든 적든, 별로 그, 돈에 의해서 힘이 엇갈리지를 않아, 모광들은. 애들한테 10만원짜리하고 100만원짜리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모광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행복해, 걔들은. 특별히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 특별히 도달해야 될 목표도 없고. 그렇잖아, 수왕하면은, 뭐 해야 돼요, 수왕하면은? 어떻게든 3천원 쌓아놔야 돼. 수왕이란 거는. 아무리 쌓아놔도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다란 이야기예요. 화왕이라는 것은 아무리 벌어도 시원찮다란 이야기예요. 금왕이란 거는 아무리 써도 시원찮다란 이야기야. 자, 토왕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감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토왕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감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뭐라고 했지? 토왕하면 집안 인간들이 식충이든 잔뜩하다니까. 안 나간다니까 인간들이. 너 봐봐, 나중에 애 새끼들이 나가든가. 거기는 맨 마지막. 예? 아,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 같아서 맨 마지막이라고. 뭔가요? 아, 십쇠기? 식충이들이냐, 토왕하면 인간들이다. 아, 빨리 독립을 안 한다. 안 해. 아, 참. 안 해. 토왕. 생활비가 엄청 들어가는 거야. 선생님은 수왕이야. 수왕. 여가비가.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걔 수가 왕을 금약하잖아. 돈을 굴릴 줄 모르는 사람이. 수왕. 차득 쌓아놓으면 쌓아놓은 사람이에요. 이자 높은데 안 넣어. 그냥 놔둬. 쌓아놓으면 차득 쌓아놓은 거야. 네, 그냥. 이자 높은데 안 넣어. 걔 문제생기면 신경 쓰고. 그나마 감목이 있으니까. 쓸 줄은 아셔. 즐길 줄은 아신다고. 다행인 거잖아. 그것만 해도. 감목이 있으니까. 그나마 즐길 줄은 알잖아요. 그걸 처박아 놓고 아무것도 못 쓰면 얼마나 불행해. 예비 제일 행복한 인간이 누구예요? 예비 있잖아. 목태와 수생모 목생화. 눈 앞으로 박았어 해. 일하다가 놀러 가고, 일하다가 힘들면 또 놀러 가고, 놀러 갔다가 또 칠 만큼 쉬고, 또 들어와서 일하고, 얼마나 좋아. 바카스 해, 바카스. 바카? 바카스요, 바카스.
바깥을 곧들을 좀 나와서 일하고 일하면 또 다시 또 그렇게 바꿨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살면 돼 좋겠네. 아니 그걸 바깥을 하고 그래? 아니 피로회복 한다고 아~ 야 바깥을 주신다고 뭐 쌓이는 게 없잖아 쌓이는 게 쌓이는 게. 목이라는 건 쌓아놓은 변드니까 목생화하니까 다 터뜨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왕자가 목생화하면 평생 철한다는 거예요 평생 철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말 싹 다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천들이 뭐 이렇게 그 순진한 눈을 하고 눈을 똘망똘망 그리고 나는 안 그랬다는 듯이 이렇게 또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천진난만 한 거예요. 천진난만 한 거야. 우리나라는 막 철 안 들었다거나 무지하게 나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철 안 든 사람 오히려 부러워해야지. 복이 많은 거지. 나이 많이 먹으면 행복해지지. 나처럼 이제 모관계를 긍긍목한 인간은 철든 척 하는 거니까. 철은 안 들어요. 철든 척 하는 거지. 이미 모관계로 태어났다는 자체부터 철이 안 들어. 안 들어요, 그냥. 그 포기하래요. 사람이 타고난 월은 못 버려. 모관계로 태어나면 철 안 들어. 이게 끝난 거야, 끝난 거, 그거는. 금왕교로 태어났으면 걔는 철 그냥 들은 거야, 걔는. 끝났어. 행복 누른 데 갔다니까. 유공이든, 유공이든 경건데. 얘 상관없어. 철 든 거예요. 눈에 비는데 어떡할 거냐고. 수왕교로 태어났으면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가는 거야, 그냥. 화왕교로 태어났으면 벼랑 끝까지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미 정해졌어. 월은 못 속여요, 월은 절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화학될 뻔했지, 지금. 벼랑까지 달려간다고, 열심히. 벼랑 끝까지. 그러니까 경금은 자금을 관리하고 융통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렸다, 쉽게 하면 이렇게 적절하게 쓰는 거, 여윳돈이 생기면은 이걸 불리고, 여윳돈이 없으면은 긴축 재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경금이에요. 그럼 이 여윳돈을 가지고 불리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수가 있어야 불릴 생각을 하겠지. 수가 있어야 경금이 수를 봐야 불릴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경금이 수가 없는데 아무리 경금이 왕하면은 불릴 생각을 해? 안 해. 못해 아예. 할 줄 못한다고. 여윳돈이 수라니까, 여갑이가. 여윳돈. 그러니까 수가 없는 경금은 그저 적절하게 관리만 하고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처럼. 난 수가 없잖아. 금생수가 아예 안 되는 팔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관리를 안 해. 안 해. 근데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겠죠. 경금이 있으니까. 근데 할 생각이 없는 거지. 알아보다가 말아요. 신금은 똑같이 쓰죠. 신금은 조절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조절 능력이 전혀 없어요. 수가? 신금이요, 신금. 천간 신금. 예. 뭐 지진 유금도 마찬가지고 조절 능력이 없어요. 네, 신금을 잘못하면 빵꾸 나요. 빵꾸 나요. 네, 토왕한데 신금이 있으면 빵꾸 나요. 빵꾸. 토왕하면은 생활비가 많죠. 그럼 생활비 다 써 그냥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 그걸 내금이라고 하죠. 어쨌든 신금은 감당이 안 됩니다. 신금은 왕의 발 그리스 그리야.
어쨌든 신금이라는 것은, 신금이라는 것은, 신금은 어쨌든 간에 그런 건 있어요.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속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속성. 얼마 정도까지 쓰다, 이런 건 있는데, 이런 건 있는데, 어쨌든 융통성이 참 부족해요, 신금은. 융통성? 예. 이제 요까지가 딱, 뭐죠? 생활비를 벌고 쓰는 겁니다. 화가 없으면 안 벌죠? 화가 없으면 안 벌죠? 그럼 토생금 하면 쓰기만 하는 사람 되죠? 쓰기만 사람 되잖아요. 토가 없으면은 생활비가 없죠? 생활비가 없죠? 그러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자기 개인 돈만 쓰는 겁니다. 사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항하면 사치할 새가 없겠죠?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쪽에서 언제 사치를 해? 토약하면은 자기 한, 그러니까 생활비가 안 들어가니까 뭔부에 오락비에 들어가는 거지. 그것도 오락비, 딴 데 들어가는 거. 그것도 금의 유무에 따라 틀리겠죠. 금이 왕한지 안왕한지 이런 걸 또 쳐다봐야 될 거 아니. 금이 있어야 쓰는 거니까. 토가 없거나 약하면 바로 화급금이에요. 바로 화급금. 벌어서 바로 쓰다. 벌어서 바로 쓰다. 하루만에 다 나갈지도 몰라. 토가, 토약한 사람들 보세요. 토약한 사람들은, 토약한 사람들은 그냥 저기 이렇게, 응? 돈 그냥 벌어가지고 무계획적으로 써. 무계획적으로. 막 한 달 내내 힘이래가지고 월급 반, 저기, 며칠 만에 다 쓰는 인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나머지를 막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그게 토왕들이, 아, 저기, 맞아요. 토약들. 그럼 대체로 뭐가 왕이 되겠죠? 목이 왕하면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토가 약하려면 모광이야 될 거 아니에요. 모광이야. 목생화 쉬고 일하러 갔죠. 화급금 생활비 안 쓰고 바로 썼죠. 결국은 이제 토라는 게, 사람들한테 토라는 거는 큰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책임감. 그러니까 이렇게 토가, 토 스스로가 없어도 책임감이 부족한데, 목으로 인해서 토가 허약해지면은 책임감을 포기하는 사람이죠. 책임감을 포기하는 사람. 결국은 사수가, 우리가 일정의 어떤 가족 관계를 이루려면은, 토가 왕하라니까, 토가 왕해야 가족이, 유대감 있어. 예, 단란하다니까. 단란하다니까. 항상 밥을 많이, 식구들이 밥을 많이 찾는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야. 그게 유대감이 있는 거야, 그게. 그만큼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토왕 금약하면 뭐만 끓여 먹어? 맨날 김치찌개, 된장찌개만 끓여 먹는 거예요. 토왕 금약? 예. 토약 금왕하면 맨날 나가서 낙지찜, 아구찜 뭐 이렇게 갈비 구워 먹는 거야. 너는 토왕 금약하니까 집에서 맨날 뭐해? 김치찌개 끓여 먹는 거야. 토약 금왕. 지영 씨는 토약 금왕이죠? 뭐 하는 거예요? 맨
맨날 나가서 외식하는 거예요. 토약금왕, 토약금왕. 그것도 감목까지 있어. 지가 먹고 싶어가지고. 나는 목이 없으니까 지가 먹고 싶어서 나가지는 않아, 절대. 근데 보통 바깥에 외식을 많이 하는 거는, 금보다는, 금은 일단은 생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꼭 외식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집에서 비싼 거 사먹을 수 있잖아. 대체로 이제, 금왕들은, 집에서 비싼 걸 시켜먹어요. 금왕들은. 집에서 무슨 불고기 파티라든지, 한우 사먹는데, 이런 건 금왕들이 하고, 바깥에 외식을 하려면, 이는 토왕의 금생수니까 가끔마다 한 번씩 와서 외식시켜주면 돼. 그게 수왕들이에요. 수왕자들 집은 외식을 좋아하고, 금왕자들 집은 안에서 뭐 사먹는 걸 좋아해, 시켜먹는 거. 그래서 금왕자 집은 중국 집 배달형이고, 수왕자 집은 이제 사브리 방문하고. 맛집 찾아가는. 맛집 찾아가는 사브리 방문. 찾아가는 거 괜찮아. 금왕들은 안 그래요. 집안에다가 시켜먹어. 피자나 시켜먹고, 아, 네. 중국집에 짜장이나 짬뽕이나 시켜먹고 말지. 별로 이렇게, 별로 럭셔리 하지도 않아. 금이 없으면 아예 조절 능력이 없죠. 조절 능력이 없는 거야. 아예 안 쓰는 거야. 안 써. 예, 예, 금이 없다란 이야기는 뭐 한 거야? 생활비가 나갈 일이 없다란 이야기예요. 금이 없다란 이야기. 안 써. 사람이 금이 있어야 쓰지. 그럼 생활비 안 쓰고 딴 거 쓰겠지, 이제. 사람은, 생활비 안 쓴다고 짠돌이 짠순이라고 하면 안 돼. 생활비 안 쓰고 엉뚱한 데 쓰는 사람 많어. 쓰는 건 두 가지라니까. 금으로 쓰고 목으로 쓰고. 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뭐가 망한 거야? 목이 망하죠. 그거 뭐하러 댕기는 거예요? 금이 야하다는 거? 네, 자기 좋은 거. 맛있는 거나 맨날 사 먹으러 댕기고 맨날 쇼핑이나 하고 빵이나 맨날 빵 먹고 댕기고 이런 거 있잖아. 집에 가보면 살림살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림살이가 하나도 없는 거. 맞아. 얘 집 가면 집에 밥솥에 국물이 차져 있을 거야. 그 집에서 밥 해먹어 본 지 얼마나 됐어? 오늘 아침에 먹었어. 한 달 만에 해먹을 거 아니야, 혹시? 애기가 있잖아. 애기는. 쟤는 빨리 애가 커가지고 엄마 햄버거 같이 먹자 이런 이야기하기 제일 바라는 애. 그날 이제 밥 안 하고 나가서 그냥 먹어봤는데 그게 금이에요. 금. 금. 금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생활비 없다. 생활비. 그러니까 금이 없어. 금이 약하구나. 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생활에 신경 안 써요. 자기 생활에 신경을 안 써. 남 생활에 신경을 쓴다는 이야기. 수생목이니까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가 있는데 수는 이제 해수 자수 지수니까 이제 해수 자수로 수니까 수니까 이제 해수 자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수는 아까 이제 뭐가 뭐라 그랬더라? 정해져 있는 습이라고 했나? 뭐지 뭐라 한 것 같아? 한 네. 한 개 있는 거.
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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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거는 이제 해동 감목이 있잖아. 해동 감목이. 그러니까 진짜 재테크는 자수예요. 진짜 재테크. 재테크. 얘는 이렇게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재테크를 해야 여가비가 나오지. 얘는 그냥 여유로움 정도입니다. 여유로움. 여유로움. 얘는 아무리 많이 남아봐야 자기 수중에 3천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여윳돈이 해수는 여윳돈이 3천 넘어가기 쉽지가 않아. 자수는 1억을 훌쩍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윳돈이. 현금이 현금이 경금이 해야 그래도 여윳돈이 생기겠죠. 경금이 해수든 자수든 간에 경금이 해서 경금이 해수로 생겼으면 여윳돈이 3천만 원 정도 되고 이게 또 이렇게 기토냐 무토냐에 따라서 또 틀려. 이게 또 무토는 얘는 아예 뭐한 여가비를 만들려고 용을 쓰래야 기토 가지고는 3천도 해내기가 힘들어 사실은. 기토 가지고는 무토나 있어야 3천 이야기 하는 거 이것도. 해수도 마찬가지야. 기토 가지고는 1억 안 돼. 기토가 있으면은 해수 정도밖에 안 되고, 무토가 있어야 그나마 그래도 1억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해수는 그냥 충분히 쓰고 어느 정도 남다. 자수는 풍족하게 쓰고 많이 남다. 근데 대신 뭘로 해야 돼?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신금만 있으면은 관리가 돼 안 돼? 관리가 안 돼요. 근데 신금은 또 자수를 보면은 또 가능해요. 신금 자수는 해수 자수 보면 바보 상관이 없지만은 신금은 해수는 안 되고 자수는 돼. 그래도 요 정도 때 해수 정도 해요. 신금이 자수를 보면은 또 해수 정도는 돼. 등급이 자꾸 낮아지죠? 얘는 여윳돈이니까, 여윳돈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얼마나 복잡하냐, 그게. 비자금 마련해 보려고 안 해본 사람, 이 양반도 비자금하고 좀 거리가 먼 사람. 이 친구는 아예 담쌓고 선생님 체질이 비자금이시고 지금 이 비자금 해본 사람 너밖에 없다. 어? 이거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용트림을 해야 되는지 토국수에서 금생수에서 토생금 해서 이 집까지 만드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잡한지 해본 사람만 아는 거야. 그게 체질인 사람이 있고 하다 보면 체질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너는 체질이야. 무토 경금 해수가 있으니까 체질이야. 너는 모강하니까 목급토 뭔 거야? 아예? 양수비. 네. 생활비란 개념이 없어. 내가 한 달에 얼마 쓰는지 얼마나 필요한지 잘 몰라. 그냥 들어가는 것 같다 생각하는 거야. 너는 철저하지 토왕하니까. 예민하잖아. 경금까지 있으니까 무지하게 예민하지. 시험생 같은 경우는 포기했죠. 그렇잖아요. 토약 그만하잖아. 토약 그만하니까 많이 나가잖아. 어차피 많이 나 많이 나가니까 포기하는 거야. 많이 나가요. 예. 엄청 많이. 근데 이제 본인이 많이 나가게 만든 거죠. 토약하니까 식구들이 쟁쟁거리지는 않았어. 식구들이 쟁쟁거리지는 않았어. 그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어? 겨울 되면